안녕하세요. 요리 알려주는 남자 밍스타입니다. 오늘은 콜라를 가지고 요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콜라 돼지고기 오양장육을 만들겠습니다. 돼지고기 600g을 준비해주세요. 돼지고기의 부위는 상관없습니다. 상대적으로 저렴한 뒷다리나 목살을 사용하셔도 됩니다. 프라이팬에 식용유 100ml를 넣고 센 불에서 고기를 튀기듯이 한번 구워주세요. 비계부터 구워 전체적으로 구워주시면 됩니다. 돼지고기를 굽지 않고 그냥 사용하셔도 되지만 한번 구워주시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. 냄비에 물 1.2L, 콜라 500ml, 간장 150ml, 설탕 50g, 팔각 5개, 다진 마늘 2테이블스푼, 고기를 넣고 센 불에서 끓여주세요. 처음부터 끝까지 센 불로 졸이시면 됩니다.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졸이시면 됩니다. 졸인 고기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.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. 돼지고기 콜라 조림을 만들겠습니다. 돼지고기 400g은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세요. 대파 한 개는 어슷 썰어주세요. 양파 반 개는 채 썰어주세요. 돼지고기에 콜라 200ml, 간장 6테이블스푼, 설탕 2테이블스푼, 다진 마늘 2테이블스푼, 후춧가루 조금을 넣고 섞어주세요. 그리고 여기에 야채를 넣고 한번 섞어주세요. 그리고 30분 정도 재워주세요. 그냥 사용해도 되지만 절여 만드는 것이 더 맛있습니다. 그리고 프라이팬에 담아 센 불에서 졸여주시면 됩니다. 대패 삼겹살이나 불고기용으로 고기를 준비하시면 전골로 드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. 우유 콜라 라면을 만들겠습니다. 라면 하나를 준비해주세요. 냄비에 콜라 100ml를 넣고 센 불에서 한번 끓여주세요. 냄비에 우유 400ml를 넣고 라면을 끓여주시면 됩니다. 우유를 센 불에서 계속 끓이면 넘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끓여놓았던 콜라를 넣고 끓여주시면 됩니다. 그냥 먹으면 조금 달거나 느끼할 수 있습니다. 여기에 김치나 청양고추를 조금 넣으시면 더 맛있습니다.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